네, 도내 해변들이 12일부터 일제히 문을 아, 열고 운영이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우와. 네. 올해도 역시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 동해를 아, 찾을 동해.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죽했으면 그런 노래도 발표됐어요. 동해 밤바다라고. 네. 모르세요? 동해 네. 밤바다. 혜석 씨가 부르네요. 그렇죠. 네. 동해 밤바다라는 노래가 있듯이 많은 분들이 우리 동해안을 찾을 텐데요. 네. 이 동해안 해변 중에서도 어느 해변을 가야 될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고민이죠. 네. 이렇게 호석 씨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단장한 경포 해변. 떠나보시죠. 바다의 계절, 피서의 계절, 휴양의 계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강원도내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저 서유기가 해수욕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오늘 즐겁게 놀아봅시다. 예! 잠깐만요, 유기 씨. 예! 아니,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어느 해변으로 가려고요? 12일 도내 해변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많고 많은 도내 해변 중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라면 가족을 위한 해변으로 새롭게 단장한 경포 해변으로 가보자. 응? 이거 담배 냄새 아니에요? 아니,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이런 가족 휴양림에서 담배 냄새 옳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경포 해변에서는 말입니다. 쾌적한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이 있다고요? 네. 지금 경포 해변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담배 연기 없는 청정 해변을 조성 중. 흡연실을 시범 운영하면서 자연스레 금연 분위기도 주도하고 있다. 이야, 진짜 흡연실이 있네요. 네, 여기는 말입니다. 전국 여기 최초로 네. 경포 해변에만 있는 흡연실입니다. 와, 그러면 가족들도 좋아할 것 같고 비흡연자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앞으로는 말입니다. 네. 그 전국 공공장소라든가 이 다중 집합장소에서는 그 흡연이 많이 규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 경포 해변에만 유일하게 지금 흡연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올 여름은 해변마다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경포 해변은 가족을 위한 해변으로 새단장했다. 그런데 독특한 서비스가 하나 더 있다고요? 아니, 계장님 또 어디 소개해 주시려고요? 네, 이번에는 말입니다. 네. 아,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네, 올 여름에는 말입니다. 네. 반려견들과 함께 아주 즐길 수 있는 애견 전용 해변을 준비했습니다. 오, 애견 전용 해변이요? 좀 생소하긴 한데 궁금한데 한번 가보실까요? 네, 한번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같이 수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견 바다. 와, 설레는 여름 휴가. 그러나 애견인들에게는 피서철 애견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걱정이 앞서기 마련. 맞아요. 그 고민을 해결해줄 매력적인 해변이 생겼다. 바로 와. 애견 바다가 조성된 것. 어머, 어머. 진짜 애견 바다가 있네요. 네, 여기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애견 전용 해변입니다. 애견 인구 천만 시대. 하지만 애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피서지는 많지 않다. 애견 바다는 반려동물이라는 또 하나의 가족을 위한 공간. 제가 아는 분들 저기 가겠네요. 견주분들이 네. 오셔서 제가 가겠네요. 제가 같이 있을 수 있게 애완견들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애견들이 대소변을 봤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사장에서 놀다 보면 애완견들이 모래도 묻고 그러는데 네. 이게 샤워장도 있고 애견 호텔이라고 끝에. 해서 이제 애견들을 이제 밤에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애견 마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견 마트까지 배변 처리 시설은 물론이고 샤워 시설과 간단한 애견 용품까지 구비 완료. 주위의 민박과 연계해서 소형견은 함께 묵을 수도 있고 대형견은 애견 호텔을 제공한다고 하니 이제 애견만 집에 홀로 두고 나와 걱정할 필요도 피서지 고를 걱정도 끝. 애견 바다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만 하면 되겠다. 벌써 애견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데 샤워할 수 있도록 시설도 돼 있고 뭐 비용도 저렴하고 소형견은 1,000원이고 뭐 중대형견은 한 2,000원 정도인 것 같으니까 네네. 근데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렴하네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렇게 놀러 다닐 때 항상 어려운 점이 요즘 애견 문화가 많이 발달해 갖고 있는데 네. 애견 펜션이 좀 비용도 비싸고 막 그래요. 네. 근데 또 성수기 때는 어떻게 강아지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강아지들은 저희 아들과 딸 같거든요. 그렇죠.
얘들아, 너희들하고 바다를 가려면은 너희들하고 갈 데가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마침 마땅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아주 환상적인 그 바다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하고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바다로 여행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단다. 울먹거리시는 것 같은데. 해변은 해변실과 애견바다 외에도 가족을 위한 해변을 주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음주 규제가 사라진 대신 청소년 문화존을 만들고 비키니 입고 장보기 행사나 경포 여름바다 예술제 등 해변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야, 정말 해수욕장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흡연실도 생겼죠. 애견바다도 생겼죠. 정말 다양한 볼거리, 서비스, 촉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가 그래도 명품 해변 아닙니까? 네. 또 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오. 또 있다고요? 네. 한번 가보시랍니까? 가시죠, 가시죠. 네,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또 있어요? 두 관이 명관, 휘서지는 역시 바다가 최고. 그쵸. 시원하게 펼쳐진 경포 바다는 바라보기만 해도 무더운 여름이 한 방에 날아가는데 더위도 잊은 채 놀고 나면 이제 경포와 함께한 추억도 담아갈 차례. 그 소중한 추억을 배달해줄 명소가 생겼다. 여기입니다. 어? 여기는 그럼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 추억의 느린 우체통이라고 그러는 곳인데요. 네. 소중한 사람이라든가 네. 그 연인, 가족들한테 편지를 써서 붙이게 되면 1년 후에 그 소중한 가족들이 다시 받아볼 수도 있고 그 추억 그린 편지를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낭만적이다. 추억과 낭만을 죽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담은 엽서들이 빨간색 대형 우체통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 추억의 느린 우체통에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추억을 보내려는 발길이 이어지는 중.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뭐 쓰고 계셨어요? 편지 쓰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족한테 네. 1년 후에 보자고. 아, 가족들에게 1년 후에 같이 만나서 좋겠다. 네. 경포 여행에서 이렇게 추억까지 남기니까 어떠셨어요? 경치도 좋고 깨끗하고 사람도 많고 볼거리가 많아서 참 좋았고요. 네. 이 편지처럼 내년엔 꼭 가족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아하. 올해 도내 곳곳의 해변들은 특색 있는 해변 운영으로 피서객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예정. 이야. 여름 해변의 설렘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서비스를 무장한 해변들. 나에게는 어떤 해변이 좋을지 골라보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곳곳에 네. 배려의 손길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애견 바다요. 사실 네. 애견을 데리고 피서를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또 집에 두고 가자니 걱정이 아우, 되고 그렇죠. 호텔에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아마 그런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해변마다 다양한 행사와 축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